김영록 전 장관이 전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신정훈 전 청와대 비서관과 입당을 신청한 장만채 전 도교육감 등 3파전으로 치러질지 관심입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위기의 전남을 구하는 힘있고 든든한 도지사가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직 생활의 절반을 전남에서 일했고 국회와 국정 경험 등을 토대로 정부와 소통해 전남의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정의 혁신을 이룩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도지사. 문재인 정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힘있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부족과 전국 최하위 재정 자립도에 허덕이는 전남의 도약을 위해 도정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기지 구축과 에너지 바이오 등의 대표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동부가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9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위원장 지각 사퇴 논란에 대해서는 중앙당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니고 우리 당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무위원회 의결로서 이렇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록 전 장관의 출마로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은 신정훈 전 청와대 비서관과 입당을 신청한 장만채 전 도교육감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